네, 안녕하세요. 호텔입니다. 오늘은 멀리 보성의 일림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재 주차장에서 11시 10분 출발하여 약 11km 정도 산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또 좋은 곳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자 사이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좌측으로. 그죠? 대왕산! 네, 11시 40분, 곰재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좌측으로 틀어서 사자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자산 입구 쪽에 2.3km 정도 올라가면은 사자산 정상이 나오고요. 슬슬 철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폭도 많아가지고. 네, 여기서 사자산까지는 약 1.9km 정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개화가 좀 덜 돼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사자산 철쭉병원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냉해를 입어서 그런지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좋습니다. 여기서 사자산까지는 약 1.2km 정도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20분 사자산 정상에 곧 도착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사자산 정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못 깼어요. 어떡할까요? 식사? 아니요. 밥은 우리 안 먹어. 엄청 찍어. 우리 일림천까지. 아, 여기 동네 어딘 줄 알았더니 왜네. 연계소에 가까이 가요. 여기서 일림산까지는 4.4km 가면 되겠습니다. 네, 1시 55분 여기서 일림산까지는 약 4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연산 따라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30분 골치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림산까지는 1.8km 남았습니다. 일림산 가서 뵙겠습니다. 좋다. 3시 10분
아, 일림산 정상이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정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10분 일림산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일림산 정상이 나오고요. 지금 등산로 양쪽으로는 꽃이 피어 있는데요. 개화율이 약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있어야 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이제 일림산 정상을 찍고 내려가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마지막 인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 한치제 한거리에서 우리는 딱 좌측으로 틀어서 편등나무 서쪽으로 용추계곡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50분 용추계곡 주차장까지는 약 1.7km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내리막길에 편백숲을 걷고 있고요. 보성각 바람지를 지나서 이제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좌측편에는, 우측편에는 자전거 길이 보이네요. 자전거 길하고 지금 등산로하고 갈림길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내려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역초계곡 주차장까지는 약 1.1km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 강줄기를 따라서 편백나무 숲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또 마지막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11시 1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약 5시간 10분 동안 사자산과 일림산 철쭉산행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Q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de our faces first to just go sleep. Turn the wind up, shade off.